안녕하세요. 프리티가든입니다. 제가 6월달 이 다육이 관리는 어떻게 하냐고요. 네, 여러분도 봄과 여름 사이 6월달 관리가 많이 힘드실 거예요. 여름처럼 관리를 해야 될까? 아니면 봄처럼 관리를 해야 될까? 네, 저는 지금 거의 아이들이 노숙이 된 상태예요. 이렇게 다 노숙을 시켜줘요. 창문을 요 안쪽에 있는 창가에 있는 아이들은 항상 밤이나 낮이나 창문을 열어놓고요. 이제 노숙 상태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아직 이 방울복랑이나 이런 아이들은 아직도 햇빛에 이렇게 노숙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동형 아이들이요. 그런 거 할로윈 같은 거또 저쪽에 있다가 또 보여드릴게요. 네. 이런 것들 다 저는 다 아직은 노숙을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물주기요. 물주기는 동형은 그냥 물을 아예 이제 지금부터 단수를 합니다. 그 단수를 한 상태라 할지라도 아이들 이렇게 동글동글 아주 물이 꽉차 있고요. 아우트바이가 지나가는군요. 네, 방울복랑도 물이 아주 꽉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요 동형 다육이는 물을 줄일 예정이고요. 요 동형 아이들은 7월부터 방 그늘로 들일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아이들이 햇빛에 있어서 이렇게 빛깔들이 예쁜 아이들이 많아요. 예쁩니다. 야곱새니금, 큐빅 코르스투, 이런 거, 염자금, 네, 요거는 벤바디스. 이렇게 해서 저는 6월도 관리를 이렇게 해주고요. 물주기는 동형은 이제 거의 이제 지금부터 단수를 할 예정이고요. 춘추형이나 하형 식물 같은 경우는 물이 쭈글거렸었고 물고파 할 때는 아직까지 물을 줍니다. 지금 이제 그리고 이런 아이들 있잖아요. 이런 보추금 같은 경우는 제가 햇빛에 내놓으니까 많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이렇게 누렇게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으로 들여놓으니까 이렇게 초록이로 변하면서 살아나고 있어요. 보초금. 보초금이나 아니면 하월시아 종류 있잖아요. 하월시아 종류도 보여드릴게요. 하월시아 종류 있잖아요. 이거 자웅룸, 옵트샤 등 이런 것들도 이렇게 빛을 많이 받으면 오히려 이게 꺼멋꺼멋해지고 이렇게 초롱초롱하고 영롱한 이런 빛을 잃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월시아 종류는 지금 안으로 들여놨답니다. 거의 안으로 방 그늘에서 자라도 이 아이들은 아주 잘 자라는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요거 화이트 그린이 요것도 제가 방 그늘에 놨답니다. 이렇게 창가 쪽에요. 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조금 정리를 해놨어요. 아직은 지금 거의 저는 노숙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삼색 바이소라고 와송 햇빛과 바람을 맞으면서 아주 잘 자라고 있고요. 안에만 있으니까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서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네, 호야, 네, 그리고 요거 흑미인 등은 좀 햇볕을 더 봐야 예뻐질 것 같아서 햇빛 맨 여기 남쪽인데 여기 동쪽으로 좀 위치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 아이들도 합동 결혼식한 아이들도 같이 붙여놨습니다. 네, 사이좋게요. 네, 좀더 많은 자구를 달도록이요. 네, 그리고 이 아이들 연종 에보니, 레이디 스핑거, 당인금, 당인. 네, 그리고 요 아이들. 에오니움 아이들도 아직은 햇볕에 있어요. 네, 7월쯤에는 들여놓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노숙을 하고 있는 아이들이 거의 다 이렇게 노숙을 하고 있고요. 위에 오늘 좀 이렇게 정리를 해줬습니다. 예쁘게. 정리를 싹 해주고, 조그만 아이들은 좀 밑으로 많이 내렸고요. 정리를 했습니다. 거의 다 저희 집 거는 노숙을 거의 하고 있는 상태예요. 아직은 6월은 7월에는 좀 햇볕이 많이 따갑고 더울 때는 좀 안으로 들여올 예정이에요. 선풍기 바람도 많이 쏘여줄 예정이고요. 이렇게 이제 햇빛 그늘에 있어야 할 아이 요거 화이트 그린이도 여기 있고요. 요 아이들은 그늘에서도 잘 자라는 아이들이라서 자보나 벽 어연 뭐 이런 거
을러시임도 너무 강한 햇빛은 안 좋아하니까 안으로 들여놨고요. 요 또 요 지금 제가 여기다가는 요것도 바람을 좀 쏘여줘야 좋더라고요. 잎꽂이 이렇게 해놓은 거 제가 이렇게 잎꽂이가 지금 잘 되고 있죠? 이렇게 잘 되고 있는 거는 잘 돼요. 이게 이제 튼튼한 건강한 아이들은 굉장히 잘 됩니다. 여기도 지금 잎꽂이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제가 잎꽂이 된 거 몇 개를 심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 보여드릴게요. 요거 제가 잎꽂이 된 것들을 여기다가 심어 놨어요. 너무 예쁘죠? 이거는 이제 바깥에다가 좀 햇볕을 쏘이고 있습니다. 요거는 물을 조금 살살 조금씩 위에서 줘야 합니다. 바깥에다가 아직도 노숙을 시키고 있고요. 동영도 아직은 물은 동영은 많이 줄였어요. 거의 이제 6월 초까지는 물을 줬고요. 이제 이런 하영이나 춘추영은 잎이 쭈글거리고 흙이 마른 상태, 그 상태에서는 아직은 물을 줍니다. 저의 6월달, 여름도 아니고 봄도 아닌 그런 지금 가도기형 6월달의 관리, 저만의 관리법이었습니다. 다 잘 자라고 있어요. 이거 마송 요거는 이제 제가 여기다가 풀분에다 심어가지고 나중에 또 뭐 이렇게 몸에 좋다고 하니까 주스도 해먹고 하려고 여기다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제가 이렇게 노숙을 좀 시켜서 비를 맞췄더니 조금 으자르고 있는데 잘 자라고 있죠. 부용, 네, 레티지아. 이거는 어머님을 드리려고 했더니 못 키우시겠다고 해서 도로 가져왔습니다. 네, 아주 그냥 으자라면서 잘 자라고 있어요. 내가 예, 제가 이제 좀 전에는 저 바깥 아이들을 찍느라고 이제 요 방충망을 열어놨었는데요. 평상시에는 이렇게 방충망을 닫아놓은 상태에서 문을 열어놓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아이들까지 다 바람이 들어오게끔 이렇게 방충망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24시간 이렇게 노숙을 한 상태에서 아이들 요 안에 아이들까지 이렇게 바람을 쏘여줍니다. 6월달 관리를 이렇게 이제 정리를 좀 해줘가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제 평상시에는 방충망을 해준 상태에서 이렇게 저는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다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잎꽂이도 아주 잘 되고 있고요. 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제가 이렇게 6월달에 제가 아이들을 잘 키우고 있는 현황을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도 뭐 노숙을 하실 수 있으면 노숙을 하시고 6월달은 큰 여름에 그런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요즘 날씨도 너무 좋잖아요. 예, 30도 이상이 올라갔을 때 그때 많이 주의를 하시면 됩니다. 방울복랑이 이렇게 노숙을 시켜 있는 상태에서도 자글자글 아주 잘 나오고 있죠. 요 아이들은 저는 지금부터 물을 줄여줄 겁니다. 햇빛도 많이 쏘이고 아직은 예쁘게 물이 들었죠. 이렇게 동영식물들은 이제 지금부터 물을 슬슬 줄여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식물들은 싱싱하게 자라고 있는 것은 물을 주실 필요가 없고요. 물이 좀 급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렇게 잎을 만져봐가지고 쭈글쭈글 물렁물렁한 상태의 아이들은 물을 아직까지는 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는 6월달 저희 집 아이들의 관리 방법을 이렇게 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휴일 되세요. 감사합니다.